5통의 양봉통이 장수말벌의 집단 린치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야,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장수말벌이 지금 현재 2통을 씹고 있네요. 이거 긴급 상황입니다. 이거. 이야, 이거 순식간에 망쳤네요. 벌이 쌓여있죠, 이렇게. 저기 또 왔네요, 현재. 저것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 녀석들은 속도는 느려요. 이야, 이거 어떻게 잡나, 이거. 도망을 안 가요, 별로. 도망도 안 가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또 왔어. 아, 일단 잡았죠. 얘들 요만치입니다. 요만치. 지금 현재. 얘들이. 둘, 이, 여섯, 여덟. 열 마리가 왔으니까. 벌 다섯 통은 순식간에 잡죠. 싸그리 초토화 시켜갖고. 큰일 났네요. 이 안에 안 들어갔나 모르겠네, 이거. 내부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 큰일 났다. 계속 오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약을 묻혔습니다. 이 녀석이 살아서 돌아가면은 저 소굴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세상에. 5cm가 넘어요, 5cm가. 실제 길이가 이래요. 아이고, 무서워. 풀이 휘어지죠? 무게가 있어서. 날려나? 아이고, 무서워요. 그렇지, 얼른 날려라. 이륙을 해라, 얼른. 갑니다. 저놈이 어디로 가는지 하여튼. 이쪽으로 가죠? 자식이. 저쪽에서 왔나 보다. 아, 저 뒷산으로 가네요. 뒷산 쪽으로. 지금 여기 희생된 벌들이 말도 더듬어지네요. 벌이 다 움직이고 있죠, 이거? 아이고. 희생된 벌이에나, 요게. 다 꿈틀거리는데 한 번만 물면 다 죽네요. 세 통. 네 통. 아, 다섯 통을 씹었네. 저거까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대체가? 아니, 이렇게 안 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야, 이거 환장 같다, 이거. 저 뒤쪽에서 등검을 말벌 잡느라고 한 시간 반을 있었더니, 여기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 장수 말벌. 열 마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네요. 벌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통의 벌통을 다 씹었네요. 얘들은 한 번 오면 계속 오는데 큰일 났네요. 얘들이 좌표가 다 읽혀가지고 계속 오네요. 여기서 한두 마리를 생포해가지고 쥐끈끈이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지금이라도 어떻게 기다렸다 체포해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해야겠습니다. 등검은 말벌은 안 돼도 장수 말벌 퇴치범은 이렇게 쥐끈끈이에다가 늘어붙여놓으면 온답니다. 지금 한 마리가 오는 소리가 나네요. 구출하러 와서 늘어붙는다 합니다. 자, 비가 내려서 비 안 맞는 데 내려왔더니 한 마리가 늘었죠? 아, 여기 요 놈이 없던 놈이 와서 붙었죠. 이렇게 와서 죽습니다, 애들은. 아, 비가 내리네요. 더위를 식혀주긴 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이거네요. 요 놈들을 하루 종일 지켜야 되는데 추가로 잡힐지 아니면 안 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열 마리는 잡아 죽였고, 저기. 그중 세 마리는 골라서 해놨고, 13마리.
한 마리 양무쳐서 날려보냈고, 요게 그놈인데, 요게 쳐죽인 거란 말이야. 요놈은 표본으로 갖다 둬야겠네요. 박제 해놓을게요, 박제. 자, 주변에서 말벌이 한 마리가 보였어요.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주변에 왔습니다. 개월정거리죠? 아, 드디어 앉았죠. 앉았죠? 직접 확인했습니다. 녀석이 동이 옆에 앉아가지고 잡히네요. 이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간단하네, 그게. 힘도 안 들이고 사뿐히 내려앉아가지고 그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 왔으니까, 처음 왔으니까 힘이 좋죠.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죠.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이게, 이건 아까 때려잡은 거고, 요 놈도 온 놈이고. 아, 지금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로 늘어났죠? 두 말벌이 또 왔습니다. 저기 얼쩡거리는데, 이놈이 왜 일로 오나? 오, 이놈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지 저기 왔는지, 볼통이 왔는지. 야, 이거 봐라. 좌표가 읽혔기 때문에 계속 온다고 봐야 돼요. 어디 갈라는지 잘 보자고요. 오이씨, 이거 저기 앉으면 피해를 주는 건데, 씹는 건데, 벌 죽이는 건데. 저기 앉으면, 오이씨, 내려 앉아라. 기왕 벌 씹힌 거 몇 마리 더 죽더라도. 벌 소리가 또 나지요? 또 왔어요. 안 보여야 됩니다. 아, 또 오죠? 또 오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혔죠? 아, 이렇게, 이렇게 잡히네, 이렇게. 요렇게 잡히네. 자, 저놈이 잡혀야 되는데. 요렇게 누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로 늘었습니다. 참, 그 별일.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로 늘었네요. 이야, 야덟이 이렇게 잡히네. 이 쥐 끈끈이로도 잡히긴 잡히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처음에 몰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박멸이 가능하네요. 씹을 때까지는 이미 늦었고, 몰려올 때 미리 징조가 있을 때 잡아놓으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마리수가 늘은 것 같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마리로 늘었네요. 그 신통방통이네요, 여기에. 자꾸 와서 늘어보네요. 이렇게도 잡습니다. 이건 완료가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이런 놈한테 사람이 쏘이기라도 하면은, 벌에 대한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나 같은 경우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덜한데, 이건 실제로 아주 위험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죠.
이 벌은 초평면 용길이의 그 친한 지인이 보내주신 건데, 이 집에도 한 100여 마리 이상을 잡았나 봐요. 무지하게 잡았네. 하여튼 잡힌 걸로 봐서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도 잡힐 수가 있네요. 이 집에도 우죽하면은 벌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자리에다 안 두고, 그 나무 그늘 속이라 벌이 잘 되는 자리인데, 분 봉장으로 다 싣고 갔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렇습니다. 좌표가 얘들한테 한번 읽히면은 그 벌통에 있는 게 다 몰려오지요. 그러다 보면은 한순간에 다 몰려오면 다 초토화시키죠. 그래도 단순하게 애들은 의리가 있는 건지 단순한지 몰라도 끈끈이 해놓으면은 다 이리로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죠. 100여 마리를 한순간에 잡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잘한 거죠. 잘했다고 봐야죠. 아, 지금 6번, 7번 장에 새로운 녀석을 체포했습니다. 잠자리에 새로 체포했죠. 요거는 지금 여기 끈끈이를 새로 새 걸로 다 펴놨습니다. 여기다 잡아가지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게로 꺼냈습니다. 녀석을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붙여야 돼. 인형 한영 볼 거 없어요. 아, 녀석들 진짜 끈질기다. 이게 실물 크기입니다. 여기가 7번인데 보다시피 여러 날 지나가니까 이게 여기에 이물질이 붙어가지고 꿀벌도 붙었죠. 다른 이물질이 붙어가지고 이제 기능이 다 되니까 안 붙죠. 새로운 겁니다. 여기에 요 자리를 그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걸 바꿔놓으면 또 올 것 같습니다. 참나, 전 말도 안 되는 녀석들이 있나. 이야, 여기 이 녀석이 지금 먼저 거에 들어붙어 있는 거를 바닥에 떨어졌죠. 헤쳐나가다가 지금 살아있는 걸 봐서는 이 놈을 떼어서 붙여놨습니다. 나쁜 놈들. 저기 보이죠? 7통을 나란히 씹은 것들이 여기 7번 장이죠. 이게 7번 장. 저기서부터 보여줄까요? 여기가 1번 장입니다. 여기 쉬나무지요? 밀원수 1, 2, 3, 4, 5, 6, 7. 요 5통을 씹었던 거지 처음에. 그래서 거의 100여 마리 잡았죠. 때려잡기도 10여 마리 때려잡고 그 다음부터 붙여놓은 거죠. 쭉 붙여놓고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그리 잡아서 다 정리가 됐나 했더니 오늘 또 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끈끈이가 5개를 쓴 거예요. 5개. 저기까지 오늘 6개 쳤습니다. 6개째. 신규로 온 겁니다. 이게 추가로 오는 놈들은 이제 여기로 달라붙겠죠. 소리가 나니까. 또 페레몬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종료가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거지요. 이게 아직. 아, 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꿀벌도 붙어가지고 아직 이러고 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조막한 산이지만 둘러봅니다. 지금 만약에 벌집이 있다면 나무 위에는 호박덩어리가 지어진 거죠. 그 등검은 말벌집이 있을 것이고 또 지면에 땅속에 집을 짓는 거는 장수말벌이에요. 더 무서운 거.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보면은 아마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률은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찾아야겠죠. 서두르지 않고 먼저 날아다니는 놈이 어디 있나 보고 어디 들어가는 게 있나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만 하면 대박이죠. 아, 뒷산에서는 말벌 발견을 못했습니다. 대신 모기버섯을 한 뭉탱이 땄습니다. 이제는 이쪽에 뒷산을
옆에죠. 여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훨씬 더 넓죠. 아, 점심 먹고 야산을 2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아, 내가 찾던 말벌 집은 못 찾았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숲속에 있어가지고 잘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서리가 와서 잎이 떨어지면 보이는데 여간에서 안 보여요. 며칠 후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